그럼 이제 분리작용을 봐야죠. 자, 일단은 겁재가 재에 개입이 됐을 때 가장 일어나는 현상이 재의 민감도가 극대화돼요. 민감도가 커진다는 거예요. 재가 움직이고 재에 대한 감각이 있을 건데 누구나 1에 자극을 주면 보통 사람은 1에 흥분을 할 텐데 여기는 1에 자극을 주면 10의 흥분도를 가지게 돼요. 민감도가 흥분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뺏기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한 거예요. 정제로 연결되어 있는 정제는 뺏기는 거를 히스테릭할 정도로 싫어하고요. 민감하다는 거죠. 누가 내 물건 만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소리 지릅니다. 아빠가 내 방에 그냥 허락도 없이 들어간다? 바로 소리 지릅니다. 이 정제라는 게 꼭 소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정제예요. 내 방이잖아요, 방. 그럼 그거 정제잖아요. 근데 허락도 없이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온다? 바로 소리 지른다고요. 아빠 나가! 막 이러면서 뭔데 내 방에 함부로 들어가? 막 이러는 거예요. 동생이 내 뭐 메이크업 도구를 몰래 가져갔다? 내 옷을 입고 나갔다? 바로 소리 지르고 옷 찢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네가 입는 거. 그 정도로 민감한 게 겁재의 정제예요. 약간의 콤플렉스를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정제에 쟁제적 요소가 있는 사람들은 약간의 콤플렉스가 따라와요. 자기의 치명적인 부분을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장난치면 안 돼요. 장난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난리 난다니까요. 칼부림 나요, 진짜로 잘못하면은. 뭐예요? 제 민감도가 커져 있는 거예요. 난 누구나 다 빼고 뺏기고 할 수 있잖아. 아니, 남이 내 물건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민감하다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구를 제일 용서 못해요? 바람 피는 사람을 제일 용서 못해요. 여긴 진짜 바람 핀다 그러면은 진짜 칼 두고 쫓아갈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내 것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에 대한 터치를 싫어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그 위치도 봐야 돼요. 겁재가 그래도 지지에 있으면은 괜찮아요. 물론 내 편은 아니지만 내가 끌어올 수 있는 혹은 나한테 힘이 될 수 있는 여지라도 있어요. 천간에 나와 있는 겁재는 틀림없이 정제를 쟁제합니다. 정제가 사주에 없다고 하더라도 리스크로 존재해요. 내 의도랑 상관없이 겁재 때문에 내가 노출이 돼요. 겁재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요. 항상 내 것을 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하고만 이상하게 인연이 돼요. 겁재가 있으니까 뭐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겁재예요. 그 사업자에서도 억울하지. 왜냐면 난 그런 사람한테만 마음이 가는데 어떡하라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약간 이상한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데 어떡하라고. 감당해야지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그거를. 그게 겁재가 쟁제하는 정제예요.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건 겁재는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여요. 비견은 그래도 내 의도가 개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율이 가능한데 겁재는 합력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철저하게 나와 분리돼서 움직이는 게 겁재입니다. 그래서 분리적 작용이 가장 강해요, 겁재는. 그러다 보니까 쟁제를 하는 것도 그냥 내 의사랑 상관없이 다 털어가요. 그러니까 정제가 있는 사람은 겁재운을 조심해야 되고요. 겁재가 있는 사람은 정제운을 조심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사주에 둘 다 있는 사람은 그냥 평생을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뭔가 벌반 하면 뺏긴다니까. 뭐요? 이제 적금 1,000만 원 정도 들고 모았어 이제. 아, 드디어 이 돈으로 이제 조그마한 월세 보증금이라도 되겠구나 했는데 엄마가 쓰러져요.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다 나가죠. 빚까지 져야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게 겁재의 무서움이에요. 내 의도랑 상관없다니까요. 비견이 있으면 차라리 그러면은 아, 1,000만 원을 다 주지는 않고 500만 원만 주고 형제한테 다 연락 돌려서 엄마가 쓰러졌다. 겁재는 형제한테 연락 돌리는데 형제가 내 맘 같지가 않아서 내가 다 감당해야 돼요. 또 이렇게 됐으면 이게 아까 얘기한 결과라고 했잖아요. 결과를 예측하는데 어떻게 예측하는 거예요? 잘못 예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 예측하는 거에 이것은 변수가 돼요. 공부를 하는데 답을 아는데 틀릴 수 있는 사람, 이렇게도 해석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주는 철저하게 응용 학문이에요. 쟁제가 됐는데 아, 우리 애가 공부는 잘하는데 성적은 안 좋다 이럴 수 있어요. 쟁제 사주는 왜?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제가 있으니까 계산 잘하죠. 근데 겁재가 있으니까 변수가 많죠. 어떻게 된 거예요? 답을 아는데 틀린 거예요. 다시 검사하면 맞을 텐데 맞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겁재의 정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응용이 정말 무궁무진한 거예요. 자,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징계란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억울하다라는 게 있긴 하지만은 요거는 차원이 달라요. 이 차원이 다른 건 조금 쉬었다가 얘기를 하죠. 자, 이 편제는 정제에 비해서 어때요? 좀 더 거시적이고 전체적이죠. 이거는 전체성을 띄고 있어요. 전체성과 공용성을 띄고 있어요.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제는 정제처럼 세밀한 거를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한 번에 보는 거라고 했죠. 그럼 재는 재의 규모는 편제가 비할 바가 안 돼요. 자, 그 재를 겁재가 자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재의 민감도가 엄청나게 정제보다 훨씬 더 커져요. 근데 이 재는 돈을 얘기한, 정제는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편제는 뭐 어떤 코드도 있다고요? 유흥, 도박 이런 코드가, 재미 이런 코드가 있다고요. 이런 거에 대한 민감도가 커졌다고요. 그래서 겁재하고 편제를 본 사람들이 도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쾌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땄을 때 쾌감이 일반인의 수십 배를 넘어갈 거예요. 수백 배가 될 거예요. 최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도박 중독에 빠지기 가장 쉽습니다. 못 끊어요. 어떻게 끊어? 쾌감이 남다른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쾌감의 최대치를 느낄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비겁이 없거나 여러분들처럼 겁재가 없으면은 못 느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커진다는 게 문제예요. 마약? 바로 중독이에요. 도박? 바로 중독이고요. 여자? 아주 그냥 유흥업소 드나들 거예요. 그냥 겁재 편제를 쟁재하는 사주가 그런 쪽으로 아주 극대화가 되어 있어요.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당연히 이런 게 잘 풀리는, 운이 좋아서 잘 풀릴 수 있어요. 도박을 했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딴다거나 아니면 이제 사업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잘 되니까 너무 거기에 사업이 잘 돼도 쾌감을 느껴요. 거기에 더 빠져서 일중독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잘 풀리는 사주라면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를 다루는 거예요.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겁재 만약에 편재가 있는데 식상이 개입되면은 사업가로서는 틀림없이 대성하는 사주입니다. 심지어 일을 재미있어 해. 일중독자 CEO예요. 이런 사주가 뭔가 식당 같은 걸 하거나 가게를 하나 하잖아요. 틀림없이 프랜차이즈화가 될 정도로 커져요. 규모가 어마어마해집니다. 물론 프랜차이즈화가 되려면 관운이 와야 돼요. 관이라는 법인화가 돼야 되고 관리하는 회사 주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회사는 본사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본사는 BBQ 본사가 보면은 다 사무실에 이렇게 사무직이에요. 치킨을 튀겨야지 본사가. 사무직이에요. 그게 이제 관이라고요. 모든 회사는 규모가 커지고 프랜차이즈가 되면은 관을 따라가게 돼요. 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내근이 아니라 본사를 가는데 본사에서 닭 튀기고 있는 거예요. 더 커지려면 당연히 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커진다는 거예요. 이런 게 개입되면 개입될수록. 특히 겁재하고 편재가 되실 때는 당연히 식신보다는 상관이 있어야지 그런 작업이 더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괜찮으면요, 이런 에너지를 좋은 쪽으로 써요. 일을 하면서 즐기고 그게 쾌감으로 오고 커질수록 더 희열을 느끼고 그게 이제 다 돈으로 연결되고 명예로 연결되고 이러는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게 개입이 안 되고 그냥 냅다 분리적 작용을 하는 거죠. 이제 쟤만 보고 그러면은 이제 도박 중독자예요 그 사주는. 그래서 겁재하고 편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편재가 있는 사람 무슨 눈 조심해야 돼요? 겁재 운 조심해야 돼요. 겁재가 있는 사람은 이 운 조심해야 돼요. 다행스러운 거는 뭐 지지에만 편재가 있고 천간으로 겁재가 온다 이런 운은 괜찮아요. 언제가 제일 유리하냐면은 이 두 글자가 직접 만나는 때가, 지지끼리 천간끼리 만나는 때가 제일 중요하고요. 실제로 제가 위아래로 편재가 있는데 겁재 운이 대운에서 온 거예요. 상담하는데 그래서 이 운에 도박만 안 해도 괜찮은 운입니다 했는데 도박해서 다 날렸대요. 딱 맞춘 거죠. 천간지지가 그렇게 와버리니까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정제는 절대 도박 안 해요. 편제하고 달라요. 정제는 결과가 안 좋을 걸 알아서 안 해요. 정제가 도박한다? 그거는 진짜로 재미도 못 느껴 사실 정제는. 벌면은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편제들은 봐요. 이게 내 돈도 아니고 뭐 어마어마하죠 규모가. 그래서 잘 되면은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게 겁재와 편재의 쟁재예요. 우리가 쟁재를 뭐라고 했어요 아까? 재를 놓고 싸우는 전투라고요. 이게 빼앗고 뺏는 전투가 쟁재예요. 경쟁이라고. 이거 자체가 재에 대한 경쟁이 또 일어나는 거죠. 돈 놓고 경쟁하는 거죠. 뺏고 뺏기 위해서. 근데 이 전투의 규모도요
다르다고요. 비견의 정제는요, 전투의 규모가 해봤자 로또 정도예요. 로또. 뭐 리스크 작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작은 게 정제고요. 일단은 비견을 보면 더 작고 겁제를 보면 좀 더 커지는 정도. 편제부터는 규모가 확 커져요. 그래도 편제의 비견을 보면은 그렇게 막 남 겁제니까 불특정 다수하고 전투하는 거고, 비견은 어때요? 동네에서 그냥 친구들하고 화투 치는 재미 그 정도예요. 비견이 편제를 본다는 거는 친구들하고 돈 내기 하는 정도, 골프 하는데 뭐 한 판에 100만원 내기 이 정도예요. 그게 비견의 편제예요. 겁제가 되는 순간 불특정 다수니까 어떻게 돼요? 인원수에 제한이 없어요. 수십 수백만이 참여하는 거에 자기가 끼어드는 거예요. 이런 사주가 주식을 하면은 몰빵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리스크 감당을 우리가 리스크를 얼마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벌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달라져요.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한 거예요? 다 건다고요. 빚까지 내서 주식하는데 미수까지 땡겨서 몰빵하는 사주예요. 물론 이게 없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건 뭐 너무 눈에 나와 있는 정도로 그렇게 갑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정인이 겁제한테 이렇게 있으면요, 이거는 감정으로는 우월감이 먼저 형성이 돼요. 겁제가 그냥 천간에 나와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요. 정인이 있으면 그 우월감이 좀 더 커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주지 않아도 될 정인성을 겁제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참견쟁이 막 간섭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성을 강요하는 거예요, 남한테. 정인의 도덕성을 강요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고등학생들 담배 피는 거 보면 그냥 못 지나가요. 학생 일로 와봐. 학생이 담배 피는데 막 이런 얘기 하는 게 겁제 정인이에요. 겁제한테 참견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겁제한테 정인을 강요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겁제한테는 이게 편인이죠. 쓸데없는 참견 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절대 정치 얘기 꺼내지 마세요. 설득될 때까지 설득하려고 하는 게 겁제 정인이에요. 그리고 정인은 그 타인을 잘 이해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끝까지 주장하는 게 정인이거든요. 적어도 정치 얘기를 정인이랑은 하지 말아야겠다. 네, 할 거면 편인이랑 하세요. 재밌습니다. 싸우는 것도 재밌어요, 편인들은. 아니, 내가 몰랐던 걸 막 알려주거든요. 네, 내가 모르던 우리 편의 비리 이런 것도 막 다 알려주는 게 편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어?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우월감이라는 게 뭐 아까 뭐 천간에 뭐가 어떻게 천간에 겁제가 나와 있을 때 우월감을 가져요. 겁제가, 그러니까 일간은 겁제를 보면요, 나보다 못났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나랑 다른데 내가 뭐, 그러니까 겁제잖아요, 말 그대로. 음향이 다르잖아요. 음향이 다르고 얘들은 항상 내 걸 호시탐탐 노리니까 뭐예요?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가진 게 더 많으니까 노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겁제가 천간으로 나와 있으면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정인이 있으면서? 네, 아니 정인이 없어도 우월감. 없어도. 근데 중요한 건 우월감인 거지. 그게 나한테 힘이 되어서 내가 막 자신감을 가지고 이럴 만한 걸로 쓰이지는 않아요. 그냥 우월감으로 끝나요, 말 그대로. 편인이 있으면은 이거는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사람이에요. 틀림없이 겁자한테 몰빵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편인 겁자가 연애를 하잖아요. 몸도 마음도 다 준 사람이에요. 영혼까지 털어서. 사기당하기, 마음으로 사기당하기 제일 좋은 게 편인의 겁자예요. 사이비 더 잘 빠지겠네요. 잘 빠지죠. 중요한 거는 마음으로 빠지. 여기 있네. 딴 데 아니야, 여기 있네. 다 준 사람이라고요. 네. 네,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네, 다 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마음만 통하면 다 줘요. 마음이 안 통하면 안 주는데 조금만 마음이 통할 기색이라도 비추면은,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좀 어쨌든 정 주면 끝났어요, 여기는. 네, 모든 걸 다 퍼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되고 성인 군자죠, 뭐.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사기 당해도 아, 내가 잘못했지 뭐. 성인군자예요. 자기가 잘못했대. 누가 봐도 남이 잘못한 건데. 용서의 화신입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편인이 일간한테 안 오니까. 아, 네, 상관. 네, 내 거를 권리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요. 일간한테 안 오니까 다 포기. 그러니까 포기가 빠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포기, 자포자기 하는 거죠. 남자가 바람을 펴도 끝까지 용서할 수 있다. 두 번 펴도 용서한다. 세 번 펴도 용서한다.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으면 바로 마음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고 찢어 죽이려 막 총 들고 가도요, 그 사람이 무릎 꿇고 미안해 하면은 바로 소가 넘어가요 또. 예, 그러니까 이게 겁제야. 이게 편인이 애초에 좀 약간 그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남을 도우려고 하는 에너지가. 근데 겁제를 보면은 끝났어요 그냥. 겁제한테는 정인. 그렇죠, 겁제한테는 정인이죠. 그러니까 더 이용해 먹기 쉬운 거예요. 이미
인상 자체를 나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이요라는 인상을 풍기고 있어요. 그런 인상이 보이잖아요. 사람 좋고 잘 웃고 허술해 보이고 네. 살짝 있잖아. 네. 사기 치어도 엄청 잘 친 사람인데 뭐 그리고 사기 당해도 뭔가 막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게 사람 잘 보는 사람들한테는 다 보여요. 근데 식상이 있으니까 그나마 겁재들이 내 앞에 와서 그렇게까지 안 하는 건데 식상까지 없었으면 틀림없이 사기 잘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거 버리면서 다 해줍니다 정말로. 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쳤어요. 근데 이 사람 100억 부자야. 근데 이 사람이 100억 부자인데도 무릎 꿇고 나 진짜 힘들어 이러면은 나보다 더 힘든 줄 안다니까요. 네, 그래서 잘 속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장점도 있어요. 정인으로 겁재를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비겁을 감동시켜서 움직이는 건데요. 중요한 건 식상이 없다면은 어쨌든 내가 끝까지 잘해줘야지 비겁이 등을 안 돌려요. 내가 잘해주는 거 끊잖아요? 바로 등 돌립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참 억울한 사주입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결국엔 등 돌리니까, 겁재니까 등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견이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뭘 바라고 해주면 안 돼요? 네, 여기서는 바라고 해줘요. 본인도 바라고 해줘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어렸을 땐 그랬는데 지금은? 지금은 아니. 내가 주면 다 줄 거를 줘요. 아, 역시 식상이 있어야 돼, 사람이. 비겁에 식상이 있어야 바라는 거 없이 해주고요. 인성이 있으면 바라는 게 생겨요. 비겁한테 해줄 때. 그래서 저는 식상을 좋아합니다. 이제 식상 영역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